팩트 진검승부 트루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 또 최민희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민희 의원 오랜만에 우리 정면승부 방문해 주셨는데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최민희 의원 응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어머, 고맙습니다. 예, 인기관리 잘 하신 것 같네. 예, 오늘은 채용비리 의혹이 터진 KT 문제를 짚어볼 텐데 자 김한 기자가 작년이었죠.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 채용 문제를 단독 보도한 이후에 이 문제가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결국 담당 임원이 구속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성태 의원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지금 많거든요. 네, 뭐 당연히 수사로 가는 게 수순이고요. 지금 이제 그 구속된 임원의 윗선, 그러니까 임원이 혼자 그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안팎의 얘기고, 그래서 그 윗선과 김성태 의원에 대한 수사 뭐 요 과정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도 경찰에서 진술을 했는지도 모르니까 말이죠. 저희로서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KT와 검찰 관계자들 말 종합해 보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KT 공개 채용 관련 서류에 응시자 7명 이름 옆에 관로를 치고 부모 이름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네. 이거는 누가 봐도 채용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암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정해야 될 채용 서류에 요새는 그래도 심지어 이제 블라인드로도 채용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KT 같은 경우에는 1차 면접, 그러니까 실무 면접입니다. 보통은 상무급 인사가 이제 들어가는 1차 면접 때 응시자의 기본 자료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자료 서류들 옆에 유력자, 그러니까 부모가 되는 유력자의 이름이 적혀 있다면 당연히 그게 어떤 메시지일지는 너무 뭐 뻔한 얘기인 거죠. 이게 이석채 전 회장 시절에 있었다고 하던데 최민희 의원이 국회의원 네. 시절이었습니까? 네. 2013년에 네. 이 문제를 최초 지적했는데 국정감사장에서 네. 그때도 이석채 회장 시절이었습니까? 2013년 10월 14일 이때는 이석채 회장 시설이 아니었던 것으로 합니다. 근데 이때는 이석채 회장은 이미 네. 그만두고 조사받고 조사받을 있었어요. 조사받을 것일 때. 네. 근데 지금 그 김한 기자가 이 특종 보도한 것은 일반 채용 같고요.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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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신입 사원 공개 채용입니다. 300명 중에 35명 네. 정도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지적은 이제 KT 전직 임원, 그러니까 인사 임원이 한 얘긴데요. 자기가 인사를 담당했던 시절에 2009년도에 KT가 이제 1년에 두 번 공채 전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채 전형에서 한 300명 정도, 상반기 300명, 하반기 300명 정도 채용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그 실무 담당자가 되어 보니 35명 정도 청탁 명단이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거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니까 35명,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청탁 명단에 대략적인 비율이 있었다라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 비서실의 비율, 뭐 사업부서의 비율, 그다음에 뭐 외부에서 온 비율, 이런 비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조 포함해서. 그거는 이제 굉장히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인 인사비리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 청탁에 대한 비율이 있다라는 건 청탁이 이미 시스템화되어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증언을 저희가 이제 취재 과정에서 확보를 예.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한 기자가 쓴 것은 일반 채용 문제고 최민희 의원이 2013년에 국정감사장에서 지적한 문제는 일반 낙하산. 채용이 아니고 낙하산. 임원 네. 낙하산 문제죠. 그거를 받다가 보니까 황교안 법무부 장관 아들이 KT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법무실에. 예. 2013년 1월부터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되게 미묘했어요. 이석재 전 회장이 그 전해에 참여연대로부터 고발을 당합니다. 이거는 그 KT 사옥들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그런 의혹과 관련하여 고발을 당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또한 비자금 조성 의혹도 같이 받고 있었는데 그것이 정치적으로 이석재 전 회장을 쫓아내기 위한 거였는지 진짜 비리였는지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되죠. 예. 그리고 아들은 법무실에 있죠. 그럼 창과 방패 같은 관계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되게 법무부 장관 후보군이라는 게 이게 이제 그 박근혜 정부 최초 법무부 장관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후보군은 되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이상하잖아요. 그게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정감사 때 폭로를 했는데 그때는 야당이었기 때문에 추가 자료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법무부 장관 아들의 입사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서 폭로한 게 아니라 왜 하필이면 그 시기에
감사실로 이동했을까 법무팀으로 이게 저희의 의혹의 예. 초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기사를 보니까는 그때도 36명 정도를 지적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보니까 이 임원들 연봉이 적게는 7천만 원에서 많게는 10억이 넘는데 네. 이걸 다 낙하산으로 들어갔다. 네. 그렇다면은 그 KT의 문제점은 신입이건 임원이건 전부 다 이게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그걸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그렇죠. 이 KT에서 임원 구조는 사회이사나 뭐 경영고문 뭐 이런 사람들은 거의가 다 낙하산이었습니다. 예, 그 임원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예. 하기로 하고요. 자, 어쨌든 김성태 의원 딸이 정규직이 되는 과정은 굉장히 조금 이상했습니다. 네. 이상했었고. 그건 뭐 이제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부분이고요. 또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한규환 대표하고 정가변 의원의 아들도 KT에 채용됐다. 네, 근무를 하고 있거나 이제 했었죠. 이 두 사람 해명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정상적인 과정으로 당당하게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2013년 1월에 이제 사내 법무팀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마케팅팀 소속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13년 3월에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법무부 장관이 됐기 때문에 연관은 없다 이런 이제 얘기인 거죠.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고 정가변 의원 같은 경우는 아들이 2005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그럼 참여정부 때 내가 인사청탁을 했다는 말이냐 뭐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문제를 어쨌든 그 KT 새노조에서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KT 새노조의 입장을 그러면 여기서 한번 듣고 가보도록 합시다. 예, 이분들의 공직에 계실 때, 황교안 대표 같으면 법무부 장관에 계실 때 아드님이 KT 법무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KT CEO 수사를 검찰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아버지는 KT 수사를 하는 지휘 책임자고 아들은 그거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게 법무실인데 이런 좀 이해상충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 같은 경우가 있었고요. 또 정가빈 의원님 아들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이제 그 정책 담당을 하셨는데 이런 거는 좀 정말 KT가 얼마나 정치권 줄대기 같은 것을 위해서 인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거에 아주 단적인 반증이다. 예, 듣고 왔는데요. 최빈 의원이 했던 아까 얘기랑 같은 것 같은데 결국은 KT CEO 수사를 검찰에서 하고 있는데 그 수장이 법무부 장관인데 아버지가 돼 있고 그 아들은 그걸 막는 네. 법무실에 그러니까 기업의 법무실에 가 있고 그때 상황을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리면 당시에 이제 이석채 회장 수사를 앞두고 KT가 법무팀 인원을 막 늘릴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펌 같은 데서 변호사도 영입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던 시절인데 근데 그 영입이 결국엔 이석채 회장에 대한 수사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그러니까 방어 진용을 짠 거죠. 예. 그 진용 안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들어간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정가빈 의원 아들 같은 경우에는 국회 대관 업무. 아버지가 국회의원인데 아들이 대관 업무를 했다. 이것도 조금 이상한 건데. 근데 우리 쉽게 생각할 때 KT는 그 민영 기업이잖아요. 민간 기업. 예, 민간 기업인데 그게 이제 주주 구성을 봐야 되는데요. 이게 외국인 주주가 한 48% 이상 됩니다. 근데 외국인 주주는 일정 수준 이상을 못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KT의 최대 주주는 지금 국민연금이에요. 10% 정도. 예. 그리고 자사주가 6% 정도입니다. 그래서 네. 민간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뭐 청와대나 이렇게 정부 여당의 입김에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말입니까? 네, 지금 그런 주주 구성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저희가 뭐 기사에도 여러 차례 언급을 했지만 KT가 이제 국가 기관 통신망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공공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사업 범위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상 다 내수로 이루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규제 기관과의 이제 이 연관성, 업무 연관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스스로 이제 정치적 입김을 많이 타는 회사다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임원 낙하산 문제도 얘기하셨지만 뭐 이명박 정부 때는 진짜 뭐 임원들이 뭐 뉴라이트 출신이 이사로 온다든지 예. 뭐 이런 그러니까 통신 전문성이나 뭐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는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낙하산으로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KT 내부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석재 회장 때 인사에 구멍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그 구멍이 한번 나기 시작하니까 이격이 생겨서 메워지지 않고 인사 관련된 비리가 계속 누적됐던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바라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예. 그 2014년 국정감사장에서 최빈 의원이 갖고 온 자료를 보니까 지금 임원 당시 KT 임원들입니다. 예. 출신이 박근혜 캠프, MB 캠프, 또 MB 정부, 또 이석재 측근 거의 이런 사람들로 다 채워져 있었네요. 예. 그리고 안기부 기조실장 한 분도 계시고요. 그 KT가 민영화됐다고 하지만은 지배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입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최빈 의원 얘기해 주셨는데 결국은 그
그 이후에 남중수, 이석채 이런 사람 다 임기 채우지 못했고 황창규 회장도 또 정치자금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수사를 받고 있지만 이분은 이제 임기를. 지금은 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것도 결국은 지배구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또 바뀌게 되는 거고. 지배구조 때문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통신이라는 게 정부 정책하고 되게 긴밀한 공공적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사업적으로도 이렇게 저렇게 소위 과기정통부와 연결된 게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 아까 김한 기자가 네. 할당이 있었다 그랬죠. 할당이라 그래야 되나? 퍼센트. 비율이 있었다는 비율. 거죠. 추천 비율. 거기에 노조도 들어갑니까? 네, 노조도 들어가죠.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고 있는 딸 특혜 채용 문제가 되고 있는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KT 자회사의 노조위원장 출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KT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내부에서 두려워하는데 하나가 뭐냐면 내부 감사를 두려워하고 또 하나가 이제 노조의 쟁의를 두려워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KT가 이제 뭐 여러 차례 지적 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지만 극단적인 노무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노조 선거를 이제 사측에서 측면에서 지원해서 노조를 세운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계속 노조 파괴적인 행위들을 해왔고 그 부분이 이제 계속 문제가 되어왔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노조의 몫을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어용 노조화 하려면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채용 당시 그때 채용 당시에도 10% 정도 노조로부터 그 특혜 관련된 청탁을 받았다 이런 증언을 저희가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을 뭐 폭로라고 할까요? 하고 있는 건 이제 새노조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KT 새노조 이해관 대변인의 입장을 한번 들어봅시다. 일단 왜 KT가 그렇게 됐느냐에 대한 KT가 이제 주인 없는 민영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장이나 이사들 중에 KT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냥 스톡옵션만 갖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회장하시는 황창규 회장께서는 국회의원들한테 99명한테 이렇게 비자금을 뿌린 게 문제가 돼서 지금 현재 그 검찰 수사를 받고 계신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 KT의 새노조에서 이사들한테 이거는 외부 사정기관에 맡길 일이 아니다. 자체 조사를 해서 더 이상 없으면 없다고 깨끗하게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있다면 좀 국민들한테 또 소비자들 고객들께 사과를 드리는 게 그 서한도 보내고 했는데 아마 전혀 답변이 없으시고 그런 정도의 자체 정화 능력을 갖기에는 너무 KT가 멀리 와 있지 않나. MB 낙하산 이석채 회장 시절에 수시 채용, 경력직 채용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통신회사에서 통신 전문가 이외에는 없으니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온다 이런 취지였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경력직 사원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 공정한 채용 절차 자체가 많이 흔들리게 됐다. 예, KT 새노조 이해관 대변인 이야기 듣고 왔는데 자정 능력이 없다 KT에는 이런 말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KT 저희가 취재를 처음 시작하면서도 KT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에서 신입 공채 그러니까 사실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엄중해야 되는 절차가 인사 절차에서 이제 예. 신입 채용 절차입니다. 그런데 예. 이 부분에서 이렇게 구멍이 있을 거라는 거를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도 조금 납득하기 힘들 정도로 어쩌다 회사가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신입 공채는 관련된 사람과 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KT만 하더라도 한국행동과학연구소라고 하는 시험을 위탁받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럼 이 기관과도 공모를 해야 되고 이 공모를 하려면 최소한 그룹 최고위층이 연루가 돼야 되고 실무자가 알아야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 카르텔로 이루어졌다라는 건 KT가 그리고 그게 저희 취재에서 나왔지만 이제 2009년 그러니까 그 이석채 회장이 취임한 초기 때부터 그 일이 뭐 최근까지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10년 이상 누적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예. KT 황창규 회장이 국회의원들한테 비자금 뿌린 거 있잖아요. 그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까? 예,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로 넘어간 네, 걸로 알고 있고요.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KT의 경우는 보통은 사외이사를 뽑을 때 사외이사들이 사실 그런 내부 경영 감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KT 사외이사는 거꾸로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건이 올라가면 거의 100%가 통과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그리고 KT 사외이사의 경우는 페이도 굉장히 높아서 이게 고치려면 사외이사 구조부터 바꿔야 되는 거죠. 예. 지금 국회에서 4월 4일 KT 청문회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청문회는 그 화재 관련이에요. 아현지사 화재 관련. 예. 그러니까 이번 채용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만은 지금 이 채용 비리가 불거졌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당연히 이 문제를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이 그건 다루지 말자고 그런다면서요. 그건 자유한국당이 안 다룬다고 한다고 해도 예.
다른 야당들하고 민주당이 물어보면 그냥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취재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이제 황교안 대표 체제가 되면서 황교안 아들이 이제 KT에 다니고 있는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 이 청문회를 여야 합의로 채택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이제 아연화제가 나고 나서 국민적인 분노 굉장히 높을 때 KT에 이러이러한 뭐 자료나 이런 것들을 요청을 했는데 국회가 여야 가리지 않고 그건 워낙 중요한 문제였으니까. 근데 KT가 이제 자료를 굉장히 부실하게 제출하고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KT가 황창규 회장이 이제 다보스 포럼을 가야 되는데 국회가 이제 글로벌 CEO의 뭐 발목을 잡는 것 같은 이런 형태의 기사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황창규 회장이 그 국회를 가기로 한 당일에 그래서 이제 그 질의 과정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기사가 나올 수 있냐라고 나오는 과정에서 이제 합의를 했던 건데 그 이후에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황교안 대표 체제가 되면서 그리고 이제 이 청문회 날짜를 채택한 날 마침 그 KT의 전 인사 담당 전무가 구속이 됐는데 예.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아 이게 우리한테 불리할 수도 있겠다라고 예. 해서 이제 굉장히 강하게 통신 관련된 한 부분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 이전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뭐였냐면 이건 총체적인 경영의 실패다. 어떻게 국가 기관 통신망을 하는 회사에서 통신구에 화재가 났는데 이렇게 예. 대응이 안 되냐 예. 이렇게 이제 목소리를 높였던 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입장이 바뀐 거죠.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예, 알겠습니다. 근데 최 의원님 그 지금 강원랜드 채용 비리 또 각 금융회사의 채용 비리 KT까지 터졌어요. 이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아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계속해서 불거지고 막을 어떤 제도적 방법이나 이런 거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별 사건이 터졌을 때 지금 강원랜드 수사 계속되고 있잖아요. 예. 보면은 그게 단지 강원랜드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권력과 유착관계 속에서 밝혀집니다. 그러다 보니 개별적인 사건이 제대로 원인과 그다음에 책임 당사자 진상규명이 안 되고 처벌을 받지 못하면 이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일은 검경이 특히 검찰이 확실한 수사를 통해서 책임자를 밝혀내고 그리고 엄벌해야 됩니다. 그래야 없어지고요. 그 이후에는 국회 몫이죠, 이제. 근데 뭐 네. 권성동 의원 건도 봤습니다만은 국회가 또 같은 국회 의원이라고 감싸주고 뭐 그렇게 되면은 이건 이제 국회가 감싸주면 아마 청년들이 국회를 네. 애워싸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청년이 우리의 미래다라고 얘기하면서 힘 빠지는 이것도 결국 기성세대가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권력자의 자식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네. 지금 36명의 젊은이들이 지금 손해봤다 이 얘기하고 그렇죠. 있는 네. 것이거든요. 우리가. 우리가 흔히들 젊은이들이 뭐 최종에서 떨어졌다 이러면은 뭐 들러리 선거다. 몇 명은 이미 낙점돼 있고 나는 들러리 선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 젊은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더 열심히 뭐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강원랜드 사건이 났을 때 그 채용 반칙 사회를 이제 끝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그때 이제 촛불 형 직후에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수사 과정에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여전히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사실 특혜 채용이라는 게 외부의 압력이 없으면 이루어질 그렇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내부에서는 당연히 시스템을 준수해야 되는 힘이 작동을 하는 건데 그 힘을 누군가 깨트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깨트린 사람에 대한 처벌, 그 깨트린 사람이 누군지 이 부분을 제대로 규명을 하지 못하면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아, 힘 있는 사람 요구를 지금 당장 들어주는 게 우리 회사 이익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 취재 과정에서 들었던 말 중에 제일 슬펐던 말이 인사 담당자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아들을 취업시키는 게 우리 회사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 전략적 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합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서를 깨줘야 되는 거죠. 예. 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젊은 청년도 있었거든요. 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다시는 이런 비리가 터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 다루면서 자유한국당 입장을 좀 듣고 싶어서 여러분께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 예, 다 안 하신다고 해서 다음이라도 예, 인터뷰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오늘은 최민희 전 의원 또 한겨레신문 김한희 기자 두 분과 함께 KT 채용비리 의혹 짚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